이 육분법은 연간순 손실이 난 해가 지난 24년에 한 번밖에 없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9.11 테러가 벌어졌던 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플러스가 났었으니까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지키며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50대, 60대들에게도 뭐 그렇게 적합한 전략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 중에 홍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 방법은 어떤 건가요? 아,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투자 6분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D님.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요즘 댓글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게 투자 6분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구독자분들 댓글인데요. 투자 6분법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투자 6분법의 장점은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만 24년 정도 오는 동안에 한 번만 마이너스 수익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인데, 사실 이게 뭐 별다른 전략이 아니고요. 탈무드 전략의 약간 변형판입니다. 탈무드 전략이 뭐냐면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현금에 투자하라라는 유대교 경전에 랍비가 해준 말을 응용한 자산 배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탈무드 투자법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특히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4에서 5% 정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을 활용해가지고 월세를 내도 되고 또 그걸 가지고서 다시 재투자를 해도 되고 다양한 선택지에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런 또 리츠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높은 성과로 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주식, 현금, 부동산을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략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져서 미국 부동산 폭락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조금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한국 주식 반, 그죠? 3분의 1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투자하자. 그러니까 3분의 1은 주식인데 3분의 1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그리고 또 현금이었잖아요. 아까 3분의 1이 현금인데 그 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예금, CD죠. CD ETF. 검색하세요. CD ETF로 검색하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소플, SOFR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나머지 33%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했다가 2008년 같은 부동산의 붕괴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금을 또 넣고, 그죠? 2008년에도 금이 올랐잖아요. 금을 넣고 또 거기다가 뭘 넣냐면 HYG라는 아까 부동산은 고배당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은 고배당 상품이 HYG입니다. 이 상품이 뭐냐면 미국의 더블 B 등급 미만에 있는 이른바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이 하일드 채권이라고 해요. 수익이 높다는 뜻이겠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위험. 좋게 이야기하면 고수익 채권이 HYG.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이 실물 자산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고배당인 HYG를 결합하면 부동산 수익하고 비슷하게 복제를 할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전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3분법은 투자 3분법인데 그 투자 3분법 안에 들어간 종목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총 6개로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에도 변동성을 좀 막아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게 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뭐 탈무드 전략보다 월등하다는 게 아니라 탈무드 전략이나 다른 전략들하고 비슷한데 좀더 하방이랄까요? 폭락장에서의 어떤 좀 위험들을 덜 겪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6분법은 탈무드 전략을 일전에 저서에서 한 30대에서 하면 가장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6분법도 그러면 30대? 30대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6분법은 사실 제 나이 또래들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전략의 장점은 크게 덜게 먹는다. 그러니까 연간 순 손실이 난 해가 지난 24년에 한 번밖에 없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9.11 테러가 벌어졌던 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플러스가 났었으니까 이 정도로 좋은 좀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한다는 면에서 대신 수익률의 절대적인 위의 레벨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적도 있으니까 좀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지키며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50대, 60대들에게도 뭐 그렇게 적합한 전략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50대들한테는 투자 4분법이라는 걸 추천을 해서 4분의 1은 현금, 4분의 1은 한국 주식, 4분의 1은 리츠, 4분의 1은 금. 이걸 추천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어쩌면 이 전략이 이제 더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전략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한 24년에 한 번 마이너스였으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4분법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이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투자 4분법이나 혹은 이런 투자 6분법은 상당히 분산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나이 든 분들한테 최악의 상황에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저항력이 약한 분들이 나이 든 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나 이 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 최악의 순간에 어쩌면 투자를 중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에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용도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 투자요법을 책에 안 쓴 이유가 사실 탈무드 투자법의 변형이니까 이것마저 쓰면 좀 다들 헷갈리실까봐 했던 거고 요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 6분법을 함에 있어서 금액의 규모,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600만 원만 넘어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ETF는 확실히 그 종목당 좀 금액이 큰 ETF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0만 원짜리 ETF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당.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6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충분히 이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자산들, 이런 상품들이 우리 국내에도 최근에 속속 상장되고 있어서 굳이 해외 계좌 안 열어도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접근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리밸런싱 주기나 아니면 리밸런싱에서 난 어떤 마이너스 분야에서의 얼마나 금액을 빼야 되는 건지 혹은 투자가 남 부분만큼만 빼는 걸까 아니면 전체를 다 빼서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예, 전체를 다 빼면 매매 수수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 좀 빼고 또 수익이 안 난 걸 거기다 해주는 정도의 미세한 매매만 하는 게 좋지 리셋하듯이 전부 다 팔았다 샀다 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렇게 고르지 않은 자산 6개가 막대 그래프가 고르지 않다면 비슷한 평균을 맞춰서 조금씩 사고판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다 사고팔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 중에 홍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 방법은 어떤 걸까요? 아,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요. 프리즘의 포트폴리오죠. 저도 돈을 많이 넣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아내 돈을 많이 넣고 있고요. 거기는 12개나 되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더 이렇게 변동성이 덜하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두 개나 세 개 정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히는 게 좋은데 그 종목 범위를 넓히고 숫자를 늘리는 게 귀차니즘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귀차니즘 문제 때문에 책에서는 4개 정도 넣었던 투자 4분법을 추천한 것인데 점점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투자 6분법까지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 리밸런싱의 마법에 푹 빠져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